인위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라든가 목에 이제 두 번 에어호스가 감긴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고로 우연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자르러 올라갔을 때는 매듭을 봤을 때 매듭 자체는 없었어요. 아, 매듭? 그냥 매듭은 없었고 그냥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딱 자르면은 줄이 그대로 있거든요. 사건 수사는 울산 동부경찰서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언론에 나와 직접 사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매듭이 지어진 부분이라든가 목에 이제 두 번 에어호스가 감긴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고로 우연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돌아가신 분께서 스스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고 사망이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범식 씨의 죽음을 자살로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매듭이었습니다. 동료의 에어호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정범식 씨가 동료에게 연결된 호스로 난간에 매듭을 만들어 고정시킨 다음 그 호스로 목을 감고 뛰어내렸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정 씨의 목을 감고 있던 호스를 직접 잘라낸 박 씨의 얘긴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르러 올라갔을 때는 매듭을 봤을 때 매듭 자체는 없었어요. 아, 매듭? 그냥 매듭은 없었고 그냥 사람이 매달려 있다가 딱 자르면 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줄이. 당시 작업 현장에서 쓰던 에어 호스입니다. 전등을 켤 수 있는 전선과 공기가 나오는 호스가 한 가닥으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쓰시는 에어호스인데 이게 네. 그 현장 직접 가져오신 거군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딱딱한 상태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업자들은 쇳가루가 나오는 샌딩 호스와 공기가 나오는 에어호스 이 두 개를 가져와 구조물 위 난간에 걸쳐놓거나 말아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 호스로 매듭을 만들고 목에 감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경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PD수첩은 작업 현장을 직접 재현했습니다. 사망 직후 촬영했다는 현장 사진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도 만들었습니다. 검증을 위해 경찰 출신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매듭 끝은 시신 발견 직후 칼로 잘라낸 것입니다. 잘리기 전 모습을 가정하면 한 개의 긴 호스가 난간 사이로 들어가 기둥을 감싼 다음 난간 밖으로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들어갔다가 현장 사진 속 매듭과 똑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둥을 감싸려는 순간 한 가닥으로 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네. 밑으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야만 기둥을 지날 수 있습니다. 사진과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한 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자르지 않으면은 이게 두 줄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끝은 항상 이형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양쪽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현장 사진과 같은 매듭이 되려면 호스를 잘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기둥을 감고 난간 틈새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매듭은 정범식 씨가 만들 수 없는 매듭입니다. 오히려 사망 이후 매듭 자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작업자에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급을 하는 통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묶고 그다음에 본인의 목을 두 번 정도 감아서 추락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죠. 현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묶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이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죠. 매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수사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자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